됐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딱 들어섰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겨울 준비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지?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입맛 돋우실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서해안에서 바로 잡아 올라서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손질 간장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맞습니다. 입맛 돋을 때 어떤 걸 먹으면 우리 입맛을 돋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특별한 게 떠오릅니다. 맞아요. 바로 손질 간장인데요. 오돌오돌하면서도 속살은 부들부들한 그 식감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해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손질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손질하기 어려워서 1인 가구는 물론이고요,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인 분들도 집에서 내가 조리를, 뭔가 먹고 싶긴 한데 겨울에는 무조건 간장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구해도 문제네 라는 고민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요 저희가 100% 손질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이요, 일단 한번 싹 보여드릴까요? 와, 신선하다. 야, 여러분 갓 잡아 올린 느낌이 딱 드시죠? 저희가 서해안에서 갓 잡아서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퀄리티가 일단 대박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은요 서해안, 그러니까 국내산 100%예요 근데 심지어는 자연산 100%예요. 이러면 내가, 아니 간자미를, 이게 되게 특별한 어종이라고 하는데 얼마로 가져가지? 여러분 너무 놀라우시죠? 그 이 가격. 간자미가 지금 이 가격이에요? 맞아요. 오늘 3kg가 갑니다. 근데 네? 오늘 39,900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많죠. 그러면 이걸 마리당 마리당 대체 내가 몇 마리를 가져가는 거야? 6마리에서 8마리 분량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이세요? 6인 가족이세요? 혹은 우리 가족 대가족이라 8인 가족이세요?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대박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찬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진짜 중요한 부분. 아무리 내가 생선을 좋아해도요, 조리가 안 되어 있으면, 손질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먹어 못 먹어 포기하자. 오늘은요 꼬리 내장 다 떼서 여러분들 씹으실 수 있는 걸로, 뱉을 부분 거의 없게끔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구워서 바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모습이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와. 도톰하죠? 네. 깔끔하죠? 네. 햇섭 인증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하나 여러분 다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식물 처리 어떻게 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 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그만 간자미에 내장이 있어봐야 얼마나 하겠어? 네. 저는 찾아봤는데 와, 내장이 성인 거의 뭐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씹기 조금 불편했던 그런 껍질들 또는 날개뼈들 이런 네. 것들 다 제거를 하고 와. 중앙에 또 중심이 되는 아주 등뼈가 아주 올곧고 두꺼워요. 맞아요. 그 부분을 뜯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 간자미의 소중한 살을 보유하면서 뜯기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3kg을 네? 다 일일이 하나하나 깨끗하게 햇섭 인증 받으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와, 오늘은요 이렇게 팩으로 네. 바다의 와. 품격 보이시죠? 네. 품격 있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식탁을 바꿔드리는 날인 거고요. 한 팩 한 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퍼백으로 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간편하게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바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급속 냉동까지 마무리 공정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신선하게 드실 거고요. 제가 열어서 이 팩 안에 있는 거, 앞에 펼쳐져 있는 거 말고 팩 안에 얼만큼의 퀄리티에 좋은 간자미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싹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아마 다 못 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지퍼백으로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게도 해드렸네요. 와, 이거 일단은 한 지금 딱 열어봤을 때 한 네 덩이에서 여섯 덩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도톰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굵기가 야, 오, 와. 속살 보세요. 보들보들한 속살이 지금 두께가 저 정도입니다. 저희가 아예 지금 냉동을 해서 네. 해동이 덜 된 건데도 지금 어찌 보면 얘네들이 딱 응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이것만으로도 살밥이 제법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저희가 심지어는 이 손질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머, 나 뼈 씹히는 거 아니야? 목에 가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게끔 저희가 아예 오독오독 식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물렁물렁한 고 물렁뼈는 그대로 만나보시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또 같은 봉투에서 나온 아직도 친구들입니다. 많이 남았죠. 아직도 네. 많이 남았잖아요. 같은 봉투에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지금 태희님이 두꺼운 것만 꺼낸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네. 두께까지도 보시면 이렇게 듬뿍 여러분들 씹을 거리가 많습니다. 네. 면적 보실까요? 면적도 이렇게 두툼하고요. 와. 씹을 거리 여러분들 혹시라도 버릴 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씹을 거리만 넣어드렸고 네. 이 부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들야들하게 씹혀지는 이 뼈 부분과 살 부분 속살 보세요. 보들보들하면서도 또 우리 물렁뼈가 오돌오돌 씹는 맛 때문에 네.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간자미만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오돌오돌 뼈 씹는 그 식감 때문에 맞아요. 이야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 옆에 있는 지느러미 막 움직이는 네. 거 보니까 막 지느러미가 춤을 추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해안에서 잡아올릴 때 네. 사실 이 서해안은 특히나 간자미가 겨울철에 유명한 이유가요. 네. 이 뻘이 되게 좋대요. 네. 서해안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뻘의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자미 하나를 잡아 올리더라도 진짜 도톰하게 살밥 있는 아이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간자미라는 이 어종 자체가 굉장히 납작한 어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지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씹을 게 없어요. 종이짝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서든 국내산을 찾으실 거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연산을 찾아야지 하실 텐데 오늘은 그 기준을 다 맞춰드리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손질까지 해서 아 원물의 퀄리티가 너무 훌륭해서 조리를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그냥 바로 꺼내신 다음에 국에 넣으시고요. 찌개에 넣으시고요. 조림을 좀 해서 먹을까? 아 그냥 구워 먹어야지. 그럴 때도 너무나도 오동통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간자미 먹고 싶어도 먹을 네. 수가 없어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우리 친구분들, 형님들 다 하나하나 간자미 먹고 싶어서 혼자 밤에 맛있게 또 야식으로 먹거나 네. 또 약간 안주거리도 찾아 먹으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배달 식품으로 찾을 수가 없는 귀한 요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선물해드렸더니 냉동실에 네. 꺼내가지고 잠깐만 해동시켜놨다가 찜으로도 먹죠. 조림으로도 먹죠. 쉽게 구이로도 먹죠. 와. 얼마나 간편하게 드십니까? 맞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언제든지 챙겨 드세요. 맞습니다. 오늘은요. 심지어는 저희가 소포장을 다 해서 네. 이렇게 나눠서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분을 따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선을 사신 다음에 다 손질해서 비닐봉투에 다 하나하나씩 소포장해서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양이 너무 흐트러져가지고 냉장고가 가득 차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은요. 저희가 정말 책을 착착착착착 꽂아서 넣는 것처럼 너무 좋다. 냉동실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지퍼백 포장을 해드립니다. 앞쪽에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한번 보시면요. 네. 와 지금 거의 화로 같잖아요. 이거 진짜 자연산 우리 간자미를 잡으려면요. 네. 이 간자미는 양식이 안 됩니다. 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낚시로 건져내야 되거든요. 야, 그만큼 힘들겠다. 귀하게. 그러니까 잡는 것도 귀하게 잡았지만 이 포장하는 과정까지 손질하는 네. 과정까지 모두 다 햇썹 인증으로 깔끔하게 정말 이 정성이 다 들어갔는데요. 네. 가격이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오늘 39,900원. 이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정말 장인의 손길이 아니면 이 두툼한 살결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톰하고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간자미 좋아하실 텐데 간자미의 매력은요. 뭐니 뭐니 해도 오독오독오독 그 씹는 물렁뼈의 그 맛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중간에 뼈 이것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건가 하고 딱 드셨다가 목에 걸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못 먹는다거나 우리 어르신분들도 조금 까다롭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오늘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렇게 순살로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맞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손질해드렸고요. 우리 간자미 매력이 또 오돌뼈를 먹는 이 물렁뼈를 먹는 그 오돌오돌한 식감 때문에 드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해동 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이렇게 들어서 해동이 된 상태에 이렇게 야들야들한 식감이 느껴지는 이 상태 보이시죠? 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얀 속살 보세요. 이 넓직한 면 보세요. 이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을 손질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오랫도록 수산시장에서 프로로서 함께 하셔야 이 정도의 품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못해요. 네. 집에서 손질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야. 뒤집어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360도를 깨끗하게. 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자연산 간자미를 100% 네. 국내산으로 100% 서해안의 간자미를 오늘 받아보실 수 있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사실 겨울철에 보양식하면 또 간자미 빼놓을 수 없어서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마 겨울철에 누워서 간자미 이거 언제 먹어야 되나 언제 한 번쯤은 먹고 싶었는데 할 때 센스
있게 우리 며느님께서 딱 꺼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찜으로도 좋고요, 탕으로도 좋고요, 무침으로도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무침이잖아요. 아, 무침이요. 무침 그럼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무침인데요. 저희가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맛있겠다. 자, 지금 보시면요. 뭐 데치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소금에 절인 상태로 하나하나 결대로 그냥 잘라내시고 안에 들어가는 미나리라던가 뭐 식초라던가 양념장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넣으셔가지고 그냥 무침 하시는 거. 네. 또 과일 정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배 넣어도 좋겠네요. 여러분들 맛있게 그냥 마음껏 양념 그냥 하시듯이 편하게 그냥 무쳐 먹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볼 텐데요. 네. 또 역시 우리 간자미는 식감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버릴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 보들보들은 속살과 함께 씹혀지는 그 물렁뼈의 어돌어돌함까지 그대로 느끼시면서 이 맛있는 저 채소와 함께 또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겠네요. 국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이 먹으려고 욕심쟁이입니다, 제가. 많이만 뭉쳐봤어요. 양념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맞아요. 집에서 우리 어머님 양념 솜씨 한번 내주시고 우리 식감과 이 퀄리티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손질하지 마세요. 예, 그냥 바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잘라서 드시면 되고요. 너무 좋네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로 또 자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아주 그냥 지금 뭐 군침이 막 돌고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네요. 아, 맛있죠. 꼬덕꼬덕 씹을 게 많아요. 씹을 게 많아요. 씹는 재미가 있어요. 보들보들합니다. 꼬들꼬들합니다. 근데 저 턱도 약하고요. 치아도 약하거든요. 갑자기요? 네. 다 씹히네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입 안에서 그러니까 결이 느껴져요. 그렇죠? 혀에서 이렇게 얘는 이 간재미들이 이 안에 있는 정말 얇은 그런 뼈들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약간 꼬돌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돌뼈 같은 씹는 느낌이 드실 거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흰밥을 준비했는데 흰밥 위에 살짝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대로 사실 귀에서 간자미를 내가 집에서 이렇게 무침을 해서 먹는다? 정말 고급 요리예요. 우리 간자미는 저는 제가 지금 먹으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행복할 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그럼요. 미술가들만 찾을 수 있는 이런 요리. 맞아요. 간자미가 어떻게 우리는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향도 좋네요. 밥이랑 먹으면 또 이게 정말 이 우리 물렁뼈가 너무나 도드러지면 밥이랑 못 먹어요. 근데 물렁뼈가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기 때문에 밥이랑 먹어줘도 아마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갈 겁니다. 눈이 더 커졌어요. 와, 식감이 씹을 때요. 그죠. 이게 방건조도 아니고 저희는 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냉동해서 바로 이제 꺼내셔서 드시는 건데 아니 근데 맛있감이 그 꼬독꼬독해. 꼬독꼬독해서 드셨을 때 와, 내가 제대로 된 거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 귀한 간자미를 정말 맛있다. 자주 먹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귀한 간자미를 어떻게 자주 먹겠습니까? 근데 와,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간자미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맞아요. 이 물렁뼈 같은 경우도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다양한 요리로 드시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식감과 좋은 영양소 함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자미가 매력 있는 이야기를 또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간자미는 요리하기가 그렇게 편하대요. 와, 그래요? 특히나 우리가 손질까지 해드렸으면 여러분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 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 손질할 건 없잖아요. 그냥 올려놓고 찜기에 올려놓으시면 끝! 끝! 너무 편해. 라면보다 간편하게 드실 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쉽죠. 야. 정말 탕에, 그러니까 해물탕에 다른 것만 넣고 새우 넣고 뭐 이것저것 넣으시다가 간자미까지 하나 넣어볼까? 그러면 완전 그러니까 식탁의 품격이 바뀌는 그러니까. 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바다의 품격 간자미입니다. 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요. 아,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 특유의 식감, 다른 생선이 절대 못 주는 이 식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오늘 저희 딱 39,900원만 받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딱 3kg.
여러분 3kg면 몇 마리일까 상상이 되세요? 6마리에서 8마리 분량. 이 정도면 대가족이 풍성하게 한 끼 드셨을 때도 너무 좋고 맞아요. 심지어는 저희가 다 소분 포장해서 드리니까 그때그때 나는 2인 가족인데 그냥 한 두 마리 두 덩이 정도 딱 꺼내가지고 지퍼백, 구이해서 드셔도 너무 좋죠. 지퍼백 다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저희가 꼬리내장 다 떼서 얼마나 좋아요. 사실 꼬리내장 이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윗부분부터 해가지고 맞아. 머리부분 또 눈 주위 그리고 주변에 있는 큰 뼈들 등뼈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제거할 게 많은 게 손질 많이 가는 게 간잠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외관한 그런 뭐 경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했다가는 살까지 다 뜯어도 아 맞아요. 정말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저희 보셔도 아시겠지만 드실 수 있는 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요. 우리가 아까 6에서 8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뭐 3대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요리 그대로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질은 다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오늘 100% 국내산에 100% 자연산에 네. 간자미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옆으로 저희가 보이시는 것처럼 주문번호 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주문을 하시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 없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내 가슴에 사랑 꽃이 피었네 Tangy, Tangy 네가 있어 너무 좋아 Tangy, Tangy 네가 있어 띵긴 좋아 너를 만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아름다워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쌀쌀하다.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네. 생각보다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특별한 걸 찾기가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하루 이틀이고 늘 먹었었던 여러 가지 뭐 육고기라든지 생선들도 뭐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너무나도 잘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자연산 그리고 국내산 100%의 간잠입니다. 야, 여러분 간자미는요 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간자미 좀 특별한 생선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늘 먹는 흰살 생선도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붉은 어류 아닙니다. 우리가 늘 먹었었던 늘 365일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겨울이 제일 맛있다며 하면서 간절히 많이 찾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손질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꼬리, 내장, 그 안에 있는 가자미 안에 있는 가시라든지 다 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식탁에 난 주방에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조리하는 시간도 스트레스야 다 반으로 단축 오늘은 손질까지 다 해서 가니까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손질까지 해서 오면 어머 양이 별로 안 되겠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만한 물고기도 회를 치면 요만해지잖아요 어머 내가 얼마나 가져가는 건데 여러분 이거 예민하시죠? 오늘 6마리에서 8마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 네. 3kg예요. 근데 39,900원으로 서해안의 자연산 100% 간자미를 3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게 3kg입니다. 네. 근데 손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씹어 드시고 삼키는 그 양이 다 3kg이에요. 네. 따로 여러분들 버리거나 나오거나 또 음식 쓰레기물에 또 다시 처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씹고 드시고 삼키시는 그 양 자체가 3kg이에요. 그런 걸 보신다면 오늘의 양이 엄청나게 풍성하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드시기 귀했던 간자미를 이렇게 저희가 손질까지 해드렸고요. 손질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햇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뜯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왜? 우리는 손질을 다 해서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는 건요.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거의 순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민해요. 나는 조금의 가시도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대중적으로 다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소분 포장 다 해서 드리니까 오늘은 한 마리만 구워볼까? 한 토막만 구워볼까 하면 한 토막만 딱 꺼내신 다음에 바로 냉동 보관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내가 주방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 입이 좀 심심한데 오늘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하시면 간자미를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보시는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궁금했어요. 것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저희가 500g을 3kg로 가져가시는 네. 거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때 어떻게 들어있을까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한 번에 다 드시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지퍼백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뜯으시고 나셔서 열으셔가지고 야 꺼내시고 내가 따로 비닐 포장할 필요 전혀 없겠네요. 요리하실 것만 딱 꺼내셔가지고 바로 하시면 되세요. 와 두툼하게 손질 다 됐어요. 중간 등뼈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두툼한 지느러미 같은 경우 뼈가 들어가 있는 두툼한 지느러미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들보들하게 야들야들하게 오돌오돌하게 다 씹으실 수 있는 부분만 넣어드렸고요. 간자미 아무리 작다 그래도 내장 하나가 와. 남자 성인 손목에 그냥 주먹 하나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손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이 간자미를 드실 수 있는 것만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조금의 우리 살들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것 없이 그대로 뼈랑 두꺼운 지느러미랑 그리고 들어가 있는 꼬리랑 네. 이런 부분 내장만 딱 빼내고 드실 수 있는 것만 담아드렸습니다. 360도 네. 보시더라도 네. 와 실화들한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간자미가 작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여성분들 손바닥보다 넓습니다. 맞아요. 한 토막을 꺼냈어요. 그냥 한 토막이에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만큼. 근데 한번 열어보면 몇 토막 정도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한 토막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네. 쭉 꺼내요? 꺼내볼게요. 쭉 꺼내요? 알겠습니다. 자, 제 손에 올려서 쭉 꺼내보면 와 두 토막. 두 토막 갑니다. 저희 정말 진짜 뭐 하나하나 너무 리얼하게 제대로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그대로 보여드려요. 세 토막.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성분들의 손바닥 이렇게. 안에 담기지 않을 정도. 진짜 많다. 야, 이렇게 두툼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톰하게 저희가 바로 급속냉동해서 여러분들께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드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바르실 필요 없이 네. 아무것도 뱉으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예 손질까지 해서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간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다 손질을 해드렸고요. 깔끔하게 저희 헬스 인증까지 다 받았으니까 걱정 없이 다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우리 간자미 같은 경우에는 간자미는 혹시나 그 내가 듣기로는 가오리의 새끼가 아닌가? 덜 큰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간자미란 이름이 됐는데 네. 이제 이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자미는요. 네. 간자미 그 자체의 성어입니다. 지금 다 자란 친구예요. 성인이에요. 네, 네. 성어. 다 자란 우리 네. 생선. 그래서 요거는 다 자란 생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나도 뭐 빠짐없이 안에 야들야들한 그런 뼈도 다 씹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자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너무 좋죠. 씹을 게 있는데 그 오돌오돌한 그 오돌뼈에 물렁물렁한 그 물렁뼈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워낙에 좋아하시는 게 바로 또 간자미입니다. 맞습니다. 중고를 네? 제외하고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뼈로만 여러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식감이 좋냐면요. 무침해서 드셔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무침처럼 그렇게 해서 국수 말아서 드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소면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겨울철에 이만한 별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앞쪽에 저희가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침도 네. 진짜 군침이 막 넘어가는데 그 옆에는요 네. 찜을 준비했어요. 찜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간자미는요 네. 정말 우리 저희가 손질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나 특별하게 요리할 때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시피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냥 저희가 보내드린 거 해동하고 바로 찜기에 넣으시면 간자미 찜은 끝! 끝! 양념장만 준비하시고 올려주시면 와. 끝!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양념장은 우리 어머님들 더 잘하실 거니까 저희가 원물만 조금 승부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미나리 살짝 했는데요. 네. 미나리 살짝만 치운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아이들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떠가지고 이야 좋다 좋다. 아니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물을 이제 지퍼백 뜯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네.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살아있어요. 와 두께감도 한번 보시면 너무 와 이 꼬들꼬들함이 그대로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제가 싹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거 보여드릴까요, 감독님? 맛있겠다. 여기에 살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대로 뜯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발라서 열어서 짜자잔이 아니라 요 상태로 바로 먹어볼게요. 네. 바로 그냥 버거 한 입 탁 물어 먹듯이 살과 우리 물렁뼈가 한 번에 씹힐 수 있도록. 또 이게 야들야들하게 붙어 있는 또 살들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그냥 부들부들해. 조심하세요.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 살 같은 경우에는 흰 살은 이렇게 부드러워요. 살도 많죠. 이렇게 찢어지는 거 보이시죠? 야, 진짜 맛있겠다. 와, 아니 저는 최근에 먹었던 생선 중에서 이렇게 도톰한 애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병까지 다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는 요 정도로 이렇게 손질해서 가니까 진짜 맛있게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물렁뼈도 그냥 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감은 정말 간잠이만한 건 없습니다. 자,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귀한 간잠이. 네. 앞니로도 씹혀요. 앞니로도 똑똑똑 뿌려서 먹을 수 있게끔. 네. 식감이 진짜 남다르네요. 지금 이렇게 같지만. 넉넉하게 드시는데 오늘 3kg 가져가시는데 3만 원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 이런 뭐 가오리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드시겠지만 방건조 되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짭조름한 애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저는 약간 요 채로 원래 생의 그 맛 있잖아요.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고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찜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네. 제가 얼마나 살이 많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서 들었는데 네. 보시면 이 아들 하나 속성 보이세요? 와, 속성 대박이다.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두툼한 속살과 아래에 있는 물렁뼈를 한 번에 드셔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우리 물렁뼈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밥 위에다가 올려주면 밥 좀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요렇게 우리 아이한테 하나 딱 주면 그냥 밥 반찬. 아이들도 부담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겠죠. 아니 이게 조림을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찜을 했는데 삼삼해요. 짭조름하잖아. 진짜 야들야들해. 날아갈 것 같아. 맞아요. 우리 간잠에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승천할 것 같잖아. 야, 부들부들한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간잠이만 줄 수 있는 맛이 있다니까요. 아~ 간잠이만 줄 수 있는 이 식감에 중독이 되시면 아마 계속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이 간잠이는요 오늘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드는데 가져가셔야 돼요. 맞아요. 이 맛있는 야들야들한 속살 마음껏 드십시오. 맞아요. 가족 여러분들 3대가 한꺼번에 드셔서 넉넉한 양으로 드리니까요.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며느님, 남편 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요. 앞쪽에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3kg가 갑니다. 그러면 난 3kg가 한 번에 막 큰 채로 오는 거야. 그걸 냉동실에 어떻게 넣으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앞쪽으로 500g씩 소포장을 합니다. 네. 저희가 소포장 되어 있는 아이들로만 해서 이렇게 한번 펼쳐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총 6팩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한 팩도 한 번에 안 드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꺼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맛있게 호독호독하게 포돌포돌하게 여러분 심지어는 이게 확실히 촉촉해요. 100% 국내산 서해안이죠. 네. 그러면서도 자연산으로 100%.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손질까지 완벽하게. 꼬리 떼고요, 내장 떼고요, 에이. 지느러미 떼고요. 정말 꼬리에 사실 막 가시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사실 집에서 손질하시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네. 오늘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주방의 시간 단축하시고 주방에서 받는 스트레스 반절로 뚝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깔끔하게 해썹 인증까지 받으면서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손질하셨던 거를 보신 분들은 아, 감히 내가 어떻게 손질을 하지 아마 맞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손질이 간잠이고요. 그리고 손실되는 속살 없이 속살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씹을 것, 드실 것, 삼킬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는 것만큼 3kg을 담겨드립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늘 3만 원대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사실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홍어도 잘 먹고 여러 가지 뭐 가오리 다 좋아하지만 네. 특히나 간잠이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잠이라는 방언을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잠이만 줄 수 있는 그 식감들 촉촉함,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이게 딱 씹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생선인데 입에서 녹아요. 아, 난 간자미 참 좋아하는데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간자미는 여러분 특히나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특히나 조건들을 국내산으로 맞춰드리고 자연산으로 맞춰드리고 가격대랑 손질 다 해서 드리는데 집에서 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나가셔서 네. 사실 간자미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편안하게 쇼핑하세요. 저희가 그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3kg를 가져가세요. 서해안에 뻘이 그렇게 좋다며 서해안 뻘은 우리 아이들이랑 여름철에 뭐 놀러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뭐 머드팩부터 해서 서해안이 줄 수 있는 그 자연의 보물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간잠입니다. 3kg 드릴게요. 3kg인데 다 드시는 거예요? 네. 버릴 것 없는 3kg입니다. 버릴 것 없는 3kg. 진짜 네. 버릴 것 없는 3kg 받아보시는 거고 6마리에서 8마리 분량으로 받아보세요. 6마리에서 8마리면 정말 3대가 먹어도 배가 부르게 드실 네. 수 있고 꼬리 대자 앞서 말씀드렸죠? 다 떼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구워야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구우시고 바로 쪄서 드시고 바로 무쳐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주문하신 다음에 집에 탁 열어서 요리로 간편하게 해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실 네. 시간 열어드릴 텐데 오늘은 망설이실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쵸. 워낙에 양도 양만큼 준비를 해드렸고 깔끔하게 손질을 해드렸으니까 내가 간자미 한번 먹고 싶었는데 아 우리 엄마가 손질하는 것만 봐도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부탁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맞아. 이제는요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셔가지고 온 가족 모이셔가지고 그냥 찜기에 넣으면 끝나거든요. 끝. 해동하고 찜기 넣으면 끝. 양념장 만들면 끝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간잠이 네. 아유 간잠이 난 손질하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 손질해서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주문하시기도 너무 편하잖아요. QR코드로 탁 찍으시고 주문 전화 한번 탁 하시면 아주 맛있는 간잠이 식탁 위에 올려보실 수 있습니다. 식탁의 품격을 바꿔드리는 야. 오늘 자연산의 간잠이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주문 받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 냉동고 안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맞아요. 나는 좀 특별한 게 먹고 싶어. 늘 먹는 거 말고 물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좋고 흰살 생선들도 너무 맛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 이렇게 좀 으슬으슬 추워질 때 진짜 맛있는 특식 별미 먹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진짜 좋아하는 거 네. 오독오독 식감도 너무 맛있는 오늘 자연산의 간제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저는 저 태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 달 전 동안 제가 뭘 먹었는지 하나하나 떠올려봤는데 네. 생각보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맞아요. 특별한 별미를 먹고 싶은데 자 이제 오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던 간제미를 네. 그동안 손질하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또는 맛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못 먹으셨다면 네. 이제 여러분들 그냥 뜯으셔가지고 해동하시고 바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맞아요. 마트에서도요, 시장에서도요. 네. 찾기 힘든 게 간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서해안까지 가서 네. 야만 먹을 수 있는 간잠이를 오늘은 집 안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간잠이는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100% 국내산이고요. 100% 자연산이에요. 와우. 100% 자연산의 국내산. 그러면 가격대가 얼마야?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실 텐데. 손질까지 했다면서. 와,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가격에 가져가세요. 야. 지금 이 방송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네. 3kg 드릴게요. 3kg면 얼마나 넉넉할까요? 6인 가족까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3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날이고요. 서해안이 그렇게 뻘이 좋다는데 맞습니다. 영양가 가득한 걸로 드셔보시고 6마리에서 8마리 드릴 거예요. 저희가 토막 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드셔보실 수 있게 드릴 테니까 맛있게 식탁 위에 올리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차장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요. 간자미는요. 손질하기가 그렇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 꼬리, 내장뿐만 아니라 겉에 있는 굵은 뼈들까지 다 손질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것 다 드실 수 있도록 버릴 것 하나도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소포장까지 해드릴게요. 네? 3kg 나는 너무 좋은데 그냥 한 번에 오면 그거 다 꺼내서 소분 포장하시고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으실 때도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500g씩 6팩으로 나누어서 다 소분 포장까지 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냉동고 안에 탁 넣으시고 아니면 바로 꺼내서 바로 그날 구워 드시면 끝입니다. 주방에서의 시간이 단축되실 수 있는 날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저희가요 손질을 해드리면서 네. 해썹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해썹 인증, 그 깐깐하다는 해썹 인증을 다 받으면서까지 손질을 해드렸고 네. 포장까지 해드렸어요. 음? 자 보시면요 지퍼백으로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못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넣어두시고 지퍼백으로 다시 보관하시고 네? 다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우 손질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우리 간자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진짜 퉁퉁해요. 두툼하게 와 안에 들어가 있는 물렁뼈도 다 씹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와 실하네요. 그냥 찌기시기만 하면 돼요. 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 위에서부터요 네. 이 밑까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나 뼈가 있는 것 네. 같아 약간 놀리신다 하더라도 네. 치킨 먹을 때 오돌뼈도 다 드시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씹어보세요. 씹혀요. 웬만한 어르신분들도 아주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손질 간장이 손질 다 해드렸어요. 이거 따로 여러분들께서 어머 별미래 간장이 겨울철에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겨우 구하셔도 식탁에서 내가 얘를 채 썰고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꼬리 다 뗍니다. 내장 다 떼요. 머리 다 떼서 여러분들께서는 담백하고 고소하고 오독오독 씹는 고맛만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오돌뼈 먹는 우리 물렁뼈를 오돌오돌하게 먹는 그 맛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간장이고요. 부드러운 속살 아시죠? 방금 보셨죠? 두툼하게 하얗게 차오른 그 속살 보셨죠? 그 속살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겠고 네. 안에 있는 물렁뼈를 오돌오돌 씹는 그 맛, 그 고소함이 올라오는 그 간장이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 맛을 한 번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분들은 일부러 찾아서 우리 간자미를 드시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어려운 손질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해썹 인증으로 깔끔하게 준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뜯고 해동하고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구이에서 드시고요. 찜에서 드시고요. 만약에 난 찌개 한번 넣어볼까? 국에 넣어볼까? 다 넣으실 수 있는 네. 거예요. 심지어 자연산 간자미를 오늘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귀하다는 자연산. 아 지금 스튜디오에 네. 지금 우리 한식의 향이 지금 정말 이 자연의 향 네. 그러면서도 매콤한 향이 스튜디오에 가득 퍼져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걸 여러분 식탁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싹 보시겠어요? 진짜 그동안에 뻔했던 식탁 늘 먹었던 고기와 생선은 가라. 맞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우리 선조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먹었던 그 간자미를 네. 드시는 겁니다. 네,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진짜 간자미는요. 저희가 먹어보니까 네. 중독성이 있어요. 맞죠. 이 꼬덕꼬덕한 식감이 그렇죠. 그냥 육고기도 아닌 것이 네. 근데 얘들 뜯었을 때 이 뜯는 맛도 있고요. 심지어 치아가 부담스럽지 않고 턱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심지어 여성분들 너무 좋아할 수 있게 보돌보돌합니다. 촉촉해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사실 밤에 생각나는 게 또 네. 간자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찜에서 드셔도 너무 맛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찜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찜은 특히나 간편합니다. 저희가 손질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찜기에 넣으시면 요리 끝나는 거예요. 그 찜이 되는 동안에 한 15분, 20분 동안 찜기에 넣으신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음악 들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양념장을 그냥 만드시면 그냥 끝! 너무 좋다. 쪄 나온 거 양념 네? 한번 부어내면 끝! 끝! 그리고 조금 예쁘게 하고 싶다. SNS 사진 좀 올리고 싶다. 고명 조금 올려놓으면 그냥 완전 일품 한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게 네. 없어요. 솔직히 얘를 찐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고추 양념이라든지 간장이랑 고춧가루랑 같이 해가지고 식초 해가지고 네. 그 위에 고명 착착착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식당에서 얼마일까 싶어요. 이거는 정말 국제 요리 대회가 있다면 우리 자연이 키운 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서해안에서 여러분 그렇죠. 잡아 올린 여러분들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부터 한번 네. 먹어볼까 싶은데 일단은 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찜을 보고 제가 지금 눈을 못 떼고 있거든요. 자, 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희가 통으로 가잖아요. 네. 저희가 손질해서 드리니까
뭐 하실 것도 없어요. 보세요. 그냥 와. 젓가락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러우냐. 벗겨지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 안에 들어있는 속살과 함께 오돌오돌하게 씹히는 우리 물렁뼈를 따로 분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에 그냥 씹어 드시면 되시는데 제가 와, 먹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갈비 뜯는 거 아니잖아요. 오, 식감 소리가 들려요. 오돌오돌 씹히는 그 와중에 오돌오돌 오돌오돌 씹히는 그 와중에 속살이 휘감겨요. 휘몰아쳐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부드러우니까. 맞아.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한 향. 풍미. 맞아. 와, 이 식감이 중독된다니까요. 오독오독한 이 식감. 여러분들 이거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커요. 야. 보이시죠? 여러분 살밥도 옆으로 제가 살짝 찢어가지고 야, 하얀 속살 보세요. 도톰하죠? 네. 내가 앞서 봤었던 그 아무 조리 안 했을 때의 개들이랑 이 옆모습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톡톡한 걸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드릴 거고요. 네. 어떤 걸 집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별미로 드실 수 있게끔 야, 지금 하얀 속살이 뽀얗게 늘어내는 거 보이세요? 이 간자미의 매력입니다. 야, 이건 여러분 드셔보셔야 돼요. 야, 속살 보이세요? 하얀 속살. 속살 보이시죠? 하얀 속살, 뽀얀 속살. 이게 영양가 가득이에요. 야, 오, 와. 속살 보세요. 보들보들한 속살이 지금 두께가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채소 깔아주시고 또 뭐 양념장 남겨주시고 조림으로 해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찜으로 드시면요 그냥 양념장을 따로 그냥 부으시면 그냥 끝이에요. 저희 손질 다 해드렸잖아요.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이대로 먹으면 돼요. 씹는 재미. 우리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분들도 네. 이 간자미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한번 씹히거든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제가 바로 먹어볼게요. 보이시죠? 이게 야, 거의 진짜, 저희가 진짜 손질 해드린 거 반개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아무데나 한번 네? 집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어쩜 태희님이 지금 딱 무는 순간 속살이 지금 여기 옆에 속살이 지금 압력을 못 견디고 옆을 그냥 튀어나왔어. 뛰쳐나왔어. 지금 야 속살 얼마나 많은 거야. 식감이 들리시죠 여러분? 오독오독 식감이 살짝 물렁뼈 우리 그쵸? 닭다리 뜯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어르신들이 중독성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렁뼈보다도 약간 연골 느낌. 맞아. 연골 정말 느낌. 정말 부드럽게 씹히는 연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가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물렁뼈보다도 연골의 느낌. 여기에다가 밥을 쫙 올려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 이거 뭐 못 참죠. 밥도둑입니다. 야 이거를 병철에. 어떻게 어디서 구해서 먹을 것이며 우리 엄마가 네. 겨울철에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매번 밥 한 공기 뚝딱 드셨는데 요즘에는 잘 못 드시더라 하신다면 네. 이걸로 별미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반찬은 가라. 그죠? 귀한 자연산 간자미를 저희가 손질해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냄새나게 손질하실 필요 없어요. 다 깔끔하게 제가 햇섭 인증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너무 좋다. 이게 저는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 네. 늘 생선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 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연의 그 살의 부드러움과 그 결을 느껴보고 싶은데 요 짭조름한 요 맛이 약간 아 난 요거 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연의 맛 그대로 포들보들하고요 촉촉하고요. 제 생각에는 얘가 촉촉한 팔에 한 오돌오돌 이 그 정도여서 식감으로 드셨을 때도 우리 애기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슬포슬하고 보슬보슬하고 꼬들꼬들함까지. 맞아. 근데 먹고 나면요. 이 꼬들꼬들함이 넣고 나서 넘겼을 때 나는 그 네. 우리가 한국인이 딱 좋아하는 그 고소한 맛과 네. 그 향이 입안에서 어우러지거든요. 그 감칠맛은 이 간자미를 정말 중독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네. 겨울에 춥습니다. 얼큰하게 한번 우리 간자미 매운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고 향 맡은 것만으로도 지금 힐링입니다. 야 여러분 네. 국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양념의 맛이 아니라 깊은 맛은 결국은 이 안에 어떤 생선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끓여내는가 사실 그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국물의 깊이가 달라 보입니다.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먼저. 얼마나 좋아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예,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느낌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 얼큰함. 예. 이 얼큰한 끝맛에 감칠맛이 도는데 네. 달달해요. 끝맛이 달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끓이시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와. 하시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손질해드린 그대로 야. 그대로 커팅 조금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잘라내지 마세요. 잘라내지 그냥 마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네, 그냥 익히세요. 야. 푹 끓이세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와, 어떤 걸 집더라도 지금 와, 이렇게 통통하다고요? 야, 지금 잡은 거 보세요. 위해서? 이 잡은 거 보세요. 야, 헤엄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 주세요. 진짜 촉촉한 거. 저 주세요. 와이, 우리 찬진님을 위해서 요대로. 아, 이거 역시 만들 수가 없네요, 이거. 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크게 생선을 네. 사실 발라먹는 게 생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크게 생선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다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요거 그대로 제가 아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한 입거리 뭐 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물렁뼈 다 같이 속살 다 같이 와 진짜 통통 얼큰하게 양념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냥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 하시죠. 저녁에 드셔도 너무 좋고요. 늦은 밤에도 생각이 나는 뭐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느낌. 한 가람이의 부드러움이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이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맞아. 헤엄쳐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드러워가 아니라 보드라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옷들에서도요. 와. 진짜 보드랍고 촉촉한 막 진짜 고급 의류들 있잖아요. 입에서 그런 고급 의류가 춤추듯이. 태희님 제가 지금 방금 먹었잖아요. 네. 그 입안에서 목구멍 입구에 속살이 꽉 찼어요. 그만큼 부드럽게 흐트러지는데 와, 고소한 향은 정말 여러분은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간잠이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뼈 있는 부분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까 얘를 씹어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 오독오독 이 맛에 중독이 돼서 뼈 있는 부분을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간잠이를 드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씹히는데 이게 사실은 뼈다 가시다 이런 느낌으로 씹히는 게 아니라 정말 물렁한 그 물렁뼈 연골을 먹는 듯한 느낌. 진짜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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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식감은 간잠이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에 어떤 것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넘어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태희님? 목에 걸리거나 목에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속살이랑 우리가 씹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거 제가 지금 아직도 씹고 있는데 긁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전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을 드시면 어떤 느낌일 거냐면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제가 국물 먹고 맛있다. 달달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달아요. 끝맛이 달아요. 달큰한 느낌이 네. 있어서 계속 음미를 하게 되는 게 간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고소하면서도 감칠맛도 더해지죠. 그리고 흰살의 그 부드러운 담백함이 또 살아있어서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뼈 부분, 오돌오돌하게 씹히는 그 꼬들꼬들한 그 꼬들뼈 부분 여기를 먹어야 돼, 여기를 먹어야 돼 거기에 씹을 때마다 나오는 그 우리가 그 정말 그 오징어를 먹을 때 감칠맛이 돌잖아요. 아, 맞아요. 그 이상의 감칠맛이 막 돌아서 맞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고유의 그 향긋한 맛이 숟가락 한 번 더 가게 만들고 국물 한 번 더 떠먹게 만들고 내일은 한 번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 들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그, 특별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생선은 바르는 생선, 발라서 먹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바다의 품격, 국내산 손질 간재미는 손질을 다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통으로 드시는 거예요. 심지어 뜯어서 드시는 것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네. 안내를 해드리고 완전 중독되실 거예요. 이 꼬독꼬독하고 오돌오돌한 요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오돌뼈 좋아하시고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겠네. 꼭 드셔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태희님이 약간 중독된다고 얘기 표현했구나. 맞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이 부분을요 바로 그냥 드시면 돼요. 너무 좋은 게 이게 육고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큰 부분을 네. 뼈 뭐 발라서 생선 가시 바르고 이런 거 없어요. 앞쪽에 여기 지금 살짝 우리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뼈 부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 그대로 다 넘길 거거든요. 맞아요. 다 먹을 거예요. 다 씹을 거예요. 이 앞에 부분. 네. 그만큼 부드러워요. 그만큼 고소하고요. 또 안에 붙어있는 살까지.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
얘네들 야들야들 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 봐요. 이거 다 먹는 겁니다, 그냥. 진짜 앞니로 충분히 살짝만 베어물면 이렇게 돼요. 앞니로 끊겨요. 앞니로 끊겨요. 어금니 쓸 필요 없어요. 그쵸? 와, 그리고 속살이 안에 뭉쳐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안에서 보들보들하게 흩어지면서 정말 맛있는 흰살 생선 먹었을 때 그리고 매운탕에 그 양념까지 다 버무려져 있는 그 느낌이 맛있어. 씹을 건 오겹병 하나인데 그것도 너무 잘 씹혀. 맞아. 진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맛있게 중독되시면서 드실 수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간잠입니다. 이게 밥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서해안에 사람이 몰리는 게 이 별미를 즐기기 위해서 이 특식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즐겨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아예 그러니까 불편함을 다 빼드릴게요. 꼬리, 내장, 안쪽에 있는 뭐 지느러미 다 떼서 꼬리 다 떼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으실 거고 자 6마리에서 8마리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진짜 이 많은 이 양을 여러분들께서 식탁 위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바뀌실 거고요. 품격이 바뀌실 거고 이 요리의 퀄리티가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받는 금액은 39,900원. 딱 3kg 여러분들께 소분 포장해서 500g씩 다 나눠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간편하게 지퍼백에서 탁 꺼내서 구워서 드시고 찌개에서 드시고 졸여서 드시고 무쳐서 드시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중독돼서 우리 찬재님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찬재님 계속 드시라고 하고 주문 받고 올게요. 이렇게 여러분, 먹을 게 많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실 거예요. 정말 이번 겨울만큼은 좀 특별한 거 먹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크게 먹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숟가락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살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문 받겠습니다. 자,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편안하게 쇼핑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아하는데 손질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못해요.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서 간잠이를 먹고 싶어도 네. 손질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간잠이 맛집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간잠이를 먹고 싶어도 그 귀한 간잠이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되어 있는 요리도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이 간잠이 이렇게 풍성한 요리를 먹다 보니까 저도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간잠이는 물론 맛 때문에도 먹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드실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아예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소포장을 이렇게 해서 드려요. 아유. 포장도 예뻐요. 바다의 품격, 네. 서해안의 품격을, 서해안의 뻘의 품격을 그대로 요 봉투 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3kg 가져가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여신 다음에 안에까지 심지어 지퍼백 포장. 지퍼백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편안하게 그냥 하나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되는 건데 네. 제가 너무 놀랬던 건요. 제가 이렇게 꺼내볼게요. 이야, 크기 보세요. 두터운 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두툼합니다. 도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큰 뼈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고요. 여러분 다 씹어서 삼키실 수 있을 정도에.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의 손 위에 올리기에도 되게 벅찬 정도의 그러네요.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마리의 크기가 아니라 다 저희가 잘라서 다 손질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요리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요리로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손질은 다 했기 때문에 네. 해동하시고 그냥 찜기에 넣든지 탕에 넣든지 네. 구이를 하시든지 그 다음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하실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또 무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잘라만 내셔가지고 그냥 무치시면 되세요. 아, 좋네요. 또는 뭐 안에 있는 물렁뼈라던가 그런 거 다 분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간자미는요, 물렁뼈가 정말 오독오독하고 야들야들하게 씹히기 때문에 그 맛으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자미만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무침하실 때도 손질 따로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라만 내셔가지고 무쳐드세요.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앞쪽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아, 탕으로도 드실 거고요. 네. 찜으로도 드실 거고요. 무침으로도 드실 거고 네. 심지어는 뭐 기름만 두르신 다음에 팬에 딱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 돌리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맛있고요. 안쪽에 야들야들한 살밥도 네. 정말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요 찜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찜도 한번 보세요. 퀄리티는 쉽습니다. 여러분 네. 요리 더 잘하시잖아요. 양념 싹 해가지고 싹 올려주시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가자미의 퀄리티 이 요 아예 와 지금 거의 안 들어가요. 넓지 큰 거 보세요. 이 정도로 큽니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버리실 거 없이 그대로 통째로 씹어 드시면 되세요.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네. 뱉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씹힙니다. 오, 이 속살 보세요. 와. 여러분 박수가 이거, 절로 나온다.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이거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서 영양가가 됩니다. 이렇게 맛있게 지금 결이 보이세요, 여러분. 쫙 찢을게요. 결결이 살아있고 얼마나 촉촉해요? 이 간자미의 속살이 와.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펼쳐지는 결 그대로 떨어지는 와. 거 보이시죠? 이게 입안에 들어가시면 입안에 들어가면 그냥 속살 하나하나가 춤을 춥니다. 마치 와. 우리 간자미가 헤엄치듯이. 아니 이게 쭉쭉 찢어지는 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생선들 저도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요. 간자미는 이걸 드시잖아요? 네. 입 안에서 결이 느껴져요. 맞아요. 입 안에서 아 이게 간자미의 매력이구나. 아 이게 간자미의 이런 식감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예 소포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500g씩 다 나눠서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딱 열어서 바로 찜, 바로 구이, 바로 찌개에 바로 국에 다 끓이시면 끝이에요. 맞아요. 주방의 품격을 올려드려요. 이제 먹어볼까요? 먹어주세요. 저 뭐 드실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워낙에 먹을 게 많아가지고 손을 댔으니까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요 부분 지금 야들야들하게 속살 지금 보이는 부분 야.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케이님 요거 그대로 전 너무 좋은 게 생선 안에 있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늘 발라먹는 게 일이었고 늘 여기서 가시를 빼야 되는데 뱉어야 되는데 얘를 또 어디다 뱉어놔야 되나?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냥 싹 그 지느러미에 붙어있는 우리 물렁뼈 부분도 드시고요. 안쪽에 있는 지금 하얀 속살 보이시죠? 여기까지도 다 드시는 겁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도톰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감은 우리 간자미 아니고서야 만나볼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한 흰살 생선의 속살까지 만나보죠.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우리 물렁뼈의 요 부분까지도 드셔보시죠. 이게 약간 마치 연골 씹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죠? 이 간자미가 홍어과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실 거예요. 그 오독오독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식감 있잖아요. 네. 그 감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못 먹는 삭힘이나 이런 걸 싹 빼서 담백하고요. 고소하고요. 촉촉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 맞아. 들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진짜 아이들이 그냥 춤을 추고 밥이랑 같이 또 먹게 되면 이질감 없이 같이 씹혀서 너무 좋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렁뼈조차도 같이 씹히고 같이 넘어가서 목에 걸림 전혀 없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간자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도 일부러 간자미를 찾아서 어려운 손질까지 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손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받아보시고 네. 여러분들은 해동도 간편하게 하시고 그냥 요리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근데 가격이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전달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가격. 나는 자연산 100%라는데, 국내산 100%라는데 39,900원? 아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여러분 잘 보셨어요. 39,900원 이 방송 보셨으면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6마리에서 8마리의 분량까지 다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100g당 얼마일지, 마리당 얼마일지 상상이 되시죠? 저희가 드시지 않은 꼬리 내장 다 빼서
주방에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딱 줄여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소포장까지 해서 드릴게요. 진짜 맛있고 진짜 건강한 식탁 원하신다면 오늘 간잠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문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릴 텐데요. 정말 건강한 식탁은 별거 없더라고요. 늘 내가 하는 요리에서 그러니까 재료를 바꿔보시는 거죠. 내가 늘 먹었던 생선에서 간자미로 싹 바꾸셔서 우리 집안에 우리 주방에 품격을 싹 올리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맛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서 주문 번호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